안녕하세요. 화면과 같은 1번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오브젝트를 만들고 오른쪽에 닷의 모양을 만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새 도큐멘트를 만들고 안내선을 그림과 같이 표시합니다. 왼쪽에 좋다 핸들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엘립스 툴로 안내선의 교차 지점을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43mm의 정원을 그려 배치합니다. 명은 없음으로 지정하고 테두리는 지정된 칼라를 설정한 후에 스트로크의 두께는 13pt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확장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단에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둥근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대화상자에 순서대로 입력을 해서 둥근 사각형을 그려 배치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색상의 타원과 정원을 상단에 배치할 텐데요. 엘립스 툴로 타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위에 Alt와 Shift를 눌러서 정원을 그려 배치하겠습니다. 추후에라도 정렬을 맞춰주기 위해서 온라인에 Horizontal Align Center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Direct Selection 툴로 정원의 하단 고정점을 선택하고 Shift를 누르면서 아래로 이동해서 그림과 같이 변형합니다. 중간에 타원이 폭이 너무 좁게 됐네요. 스케일을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옆으로 확장을 좀 해주겠습니다. 상단에 3개의 오브젝트를 회전을 할 텐데요. 스케일 툴을 선택하고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Al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60도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 회전하여 복사한 후에 Ctrl D를 눌러서 간격에 맞춰 회전하여 배치하겠습니다. 이제 안쪽에 배 형태를 그릴 텐데요. 최종 오브젝트 배치를 고려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활용해서 좋다 핸들 모양을 먼저 유나이트로 다 합쳐줘야죠. 라인 세그먼트 툴로 쉬프트를 누르면서 수직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제시된 선의 속성대로 3pt 라운드 캡을 지정해서 색깔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펜툴로 그림과 같이 배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하단에 배 형태를 그림과 같이 그리고요. 닫힌 패스로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도체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핸들을 전환하기 위해서
안쪽 핸들을 없애주는 고정점에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닫힌 패스를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나게 한 후에 드래그하여 완료하겠습니다. 왼쪽도 같은 방법으로 도체 형태를 닫힌 패스로 그립니다. 지정된 색상을 넣고요. 면을 분할하기 위해서 열린 패스를 그리겠습니다. 선의 색상만 지정한 상태로 도트 형태 위에 열린 패스를 그리는데요. 여러 개의 열린 패스를 그릴 때는 패스를 그린 후에 컨트롤 눌러서 도큐멘트의 빈 곳을 클릭한 후에 패스의 선택을 풀고 새로운 패스를 연결해서 그리면 됩니다. 새로운 패스를 그릴 때는 펜 옆에 X 모양으로 표시가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디바이드를 위해 열린 패스를 넉넉하게 도체 형태랑 겹치도록 그리겠습니다. 자, 디바이드 할 오브젝트를 함께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해서 면을 분할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바꿔줄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문제에서 제시한 색깔을 지정해 줍니다. ESC를 눌러 정상 모드로 전환하겠습니다. 배 모양 하단에 물결 모양을 만들기 전에 펜툴로 그림과 같이 깃발의 형태를 닫힌 패스로 그리고 지정된 면 칼라를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단에 물결 모양을 만들 텐데요. 선 색깔만 지정한 상태에서 라인 세그먼트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랭스는 45, 앵글은 0도를 지정해서 수평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펙트의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에 지그재그를 클릭해서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숫자를 입력하겠습니다. 레디오 버튼은 앱솔루트와 코너에 지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조절점의 중앙을 참조해서 그림과 같이 중앙에 안내선에 배치하겠습니다. 정확한 이동을 위해서 무브 대화상자를 열 텐데요. 셀렉션 툴이나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더블 클릭해서 빠르게 대화상자를 띄울 수 있습니다. 호리젠탈은 0, 버티칼은 마이너스 4mm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 아래로 이동하여 복사합니다. 컨트롤 D를 누르고 반복하여 복사합니다.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38.5mm를 입력해서 정원을 그립니다. 이때 이펙트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를 지정하려면 디폴트 컬러를 지정해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세 개의 물결 모양 패스를 지정할 텐데요. 아직까지는 이 물결의 형태는 컨트롤 Y를 해서 보면 수평선의 형태입니다. 자, 이 수평선의 형태인 세 개의 패스를 선택하고 오브젝트의 Expand Appearance로 확장을 해줘야 되겠죠? 가운데 그린 정원과 함께 선택을 하고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밖으로 튀어나간 선은 없어집니다. 더블 클릭해서
상단에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삭제합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사례로 선택해서 제시된 색상으로 면을 채워주겠습니다. 테두리는 없음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체 모양을 그릴 텐데요. 예스씨를 눌러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엘리프스 툴을 사용해서 도큐멘트에 클릭하여 대화상자를 띄우고 9mm의 정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테두리 Y80을 지정하고 두께는 CPT를 적용하고 면 없음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라인 세그먼트를 둘러 도큐멘트를 클릭한 후에 랭스는 34, 앵글은 90을 지정해서 수직선을 그려 원 하단에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수평선을 그림과 같이 그려서 배치합니다. 두께는 동일합니다. 라인에서 중앙정렬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설명을 위해 왼쪽에 오브젝트는 잠깐 가려두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을 사용해서 단 모양 하단을 열린 패스로 그리겠습니다. 열린 패스에 일러스트레이터 CS4에서는요, 이펙트를 사용하게 되면 화살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위 버전에서는 스트로크 패널에서 화살표의 모양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스타일라이즈에 Add All Head를 클릭합니다. 프리뷰에 체크를 하고 시작되는 지점은 두 번째 화살촉 모양을 지정할 거고요. 끝나는 지점은 None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 화살 머리의 크기는요, 이곳 스케일에서 지정이 가능합니다. 40%를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큐멘트 클릭해서 7mm에 이때도 디폴트 컬러를 클릭해서 속성을 다 지운 다음에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7mm의 정원을 수평선 왼쪽에 정렬을 합니다. 자, 왼쪽 정원과 아래 화살표 모양의 패스를 선택하고 좌우 대칭형을 만들겠습니다. 리플렉트 툴로 세로 안내선을 클릭한 후에 Alt와 Shift를 눌러서 복제를 해주겠습니다. 선의 속성을 면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화살촉의 모양은요, 익스팬드 어피어런스로 확장을 먼저 해줘야 되겠죠?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의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칩니다. 작업 과정 중에 하단처럼 이렇게 점들이 여러 개로 모양이 나왔을 때는요, 선택한 후에 에버리지의 보스를 클릭하고 뾰족하게 수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좌우의 색상을 달리하기 위해서 수직선을 그려줍니다. 색상은 구별하기 좋은 선 컬러를 지정해주면 되겠고요. 펜 툴로 계속해서 화살표가 지정되어 있는 하단 오브젝트의 중간을 통과하도록 그림과 같이 열린 패스를 그려서 배치합니다. 열린 패스를 셀렉션 툴로 선택한 후에 리플렉트 툴로 오른쪽에 뒤집어서 하나 더 복제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 색상 지정된 컬러를 넣겠습니다. 하단에 분리된 부분도 컬러를 지정해서 넣어주고요. 색깔을 넣었습니다. ESC를 눌러서 전환을 한 후에 다체 형태를 모두 선택하고 로테이트를 더블 클릭한 후에 20도를 지정하고 회전하여 배치합니다. 레이아웃을 보고 화면에 배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현재 창에 맞추기를 하고 안내선을 가리고 최종적인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